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열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 학교 안 가는 날, 회사 안 가는 날. 근데 나는 저녁에 근무하지롱. 근무하기 전에 방송을 켜서 오늘은 이로치 크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랩은 붉은색인데, 이로치 크랩은 노란색, 황금색이거든요. 10번 도로에 있는 데서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스타토. 저기다. 이로친 색깔만 틀리고 거의 똑같아요. 기술도 똑같고. 야, 얘 되게 왔다 갔다 장난 아닌데? 약간 불안하다, 이거. 아, 이거 볼 모자르겠는데, 잘하면? 조금 불안하다. 잡았다. 볼두 개는 못 쓰겠다. 몇 시간? 오늘은 내가 봤을 때한 3시간? 안 나올 것 같기도 해. 왜냐면 크랩이 내 생각보다 지금 잘안 나오고 있어. 크랩은 팔팔해야 예쁜 거야? 그럼 99하면? 아하. 황금 크랩 대자로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옵니다. 아, 지금 잠깐만 장사 준비 중이라서요. 곧 가져다 드릴게요. 배고파요? 아, 예. 잠시만요, 손님. 금방 갖다 드릴게요. 예, 지금 잡으러 갑니다. 아, 여기 한 마리 싱싱한 놈 하나 나왔네.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요? 아, 여기 뭐 더러운 거 없어요. 이게 다리는 얇은데 이 몸뚱아리 살이 실하거든요. 여기 근처에 발전소가 있어서 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안심하고 드세요. 이거 발전소 이거 뭐 원자력 발전소 아니고 그냥 수력 발전소예요. 너를 왜 씻겨줘? 제정신이야? 크랩 말고 다른 이로치 뜨면 잡을 거냐고요? 글쎄요. 니들은 귀엽게 생겼죠? 니들은 귀엽게 생겼죠? 니들은 귀엽게 생겼죠? 아, 나 근데 게장은 좀 별로. 야, 나는 먹기 귀찮은 거좀 싫어해요. 예를 들면 갈치 그거 생선 뼈 바르기 엄청 귀찮잖아. 새우 껍데기 벗기 싫어서 그냥 껍질째 다 먹을 때도 있어요. 대게도 그렇고 간장게장도 말할 것도 없지. 먹기 귀찮은 거 딱지색이야. 아니, 포장지 벗기는 건 쉽잖아. 근데 게 다리 막 아우 그냥 먹기 불편하잖아. 먹기 귀찮은 거 딱지색이야. 가끔씩 비빔밥 먹기 싫을 때도 있어. 비비기 귀찮아서. 진짜 나중에 늙어서 시간 많으면은 난 진짜 집에서 게임만 할 거야. 나중에 늙어서 남들 여행 다닐 때 나는 집에서 게임해야지. 아니, 패인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나랑 결혼하는 사람도 게임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늙어서 같이 방 하나, 게임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콘솔 방. 거기서 같이 동물의 숲 같은 거 하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디세이라고 네번 말한 게 도배야?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지? 나 그때 근데 깜유가 줬던 게 니드퀸 아니었어? 그치? 킹이야? 다행이구만. 오케이. 일단 한번 잡아봤어요. 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잡은 니드런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갑시다. 이렇게 토끼 같은 니드런 암컷이 이렇게 있네요. 약간 니드런 수컷처럼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신기합니다. 말 한번 걸어 볼까요? 눈도 빨개, 토끼처럼. 귀여운데 너무 쪼꼬매갖고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죠? 감정 표현 하나밖에 없나? 앞발 듣는 것밖에 없나봐. 이거 하나밖에 없나봐요. 오케이. 보시면은 저거 뭐야? 원래 니드런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게 원래 니드런 암컷이잖아요. 네, 이게 이렇지. 약간 좀 반대죠? 원래 여기 니드런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얘 이로치는 파란색인가? 나중에 잡으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진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오잉, 니드런의 모습이. 와, 진화. 똑같이 보라색이려나? 오, 보라색이네요. 완전 니들이 난데 니들이 노 같아. 신기하다. 지인화. 와, 이거 완전 니드리노 아니냐? 확인해볼까요? 이거 완전 도감에 있는 니드리노랑 한번 확인해서 비교해볼까요? 이게 보통의 니드리나죠? 이로치는 이렇게 생겼어. 보라색이야. 근데 원래 암컷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신기하네요. 색깔이 바뀌나봐, 남자 색깔로. 그럼 한번은 얼굴, 얘는 어떤 감정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안녕. 점프 점프. 진화로 깜짝 놀랬대. 오, 뭐야? 초 귀여운데? 오, 귀여워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볼게요. 귀여운데? 한번 진화까지 시켜볼까요? 또 한 번 더 진화,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달의 돌로 진화하죠? 자, 한번 달의 돌을 이용해서 진화시켜보도록 합시다. 달의 돌 방금 달맞이 산에서 하나 주워왔거든요? 줍줍 달줍 사용한다. 니드리나의 모습이 보라색으로 되나? 설마? 오, 뭐야? 가슴 조금 부담스러운데? 무슨 속옷 입은 줄 알았어. 근데 의외로 그 니드킹 색깔로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가쁜 핑이야 진짜. 이게 뭐야 갑자기. 한번 볼까요? 근데 약간 좀 그 포트리스 옛날에 슈퍼탱크 같이 생기기도 했다. 누르기 대신 뭐 있게 한다. 핑크핑크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얘 설마 탈 것이야? 아니네. 야, 근데 되게 생각보다 작다. 안녕. 오, 귀엽구만. 오오. 뭐야 이거? 오, 이게 논 거야? 잘 놀았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생겼군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이름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름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름님한테 이로치 니드킹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통 이제 니드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지금
요 색깔에서 요 색깔에서 됐으니까 당연히 보라색이 될 줄 알았는데 요 색깔이 나왔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 니드킹 이로치는 요렇게 색깔이에요. 요 색깔 원래 니드퀸 색깔이죠?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좀 아무리 봐도 좀 너무 아무튼간에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름 하나 지어주고 방종해야겠다. 좋았어. 네,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즐겨찾기,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